이태원에 사시는 분께서 SNS에 네. 올리신 글에 의하면 이태원에 산 지 10년이 됐고 매년 할로윈을 겪었는데 네. 어제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사람이 많은 수준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글을 올려주시면서 예. 정말 많은 해에는 한강진, 녹사편 가는 길까지 사람이 꽉꽉 차 있는데 어제는 이태원역에만 집중돼 있었다. 결국 통행관리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을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이분은 이태원에 사신 지 10년이 넘으셨고 매번 할로윈을 직접 보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커뮤니티에서 도는 글은 욕설이 또 섞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별력 상당수는 광화문에 배치되었다. 여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행안부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광화문 만 명, 이태원 10만만 예상하게 니네 정부야. 그럼 광화문에 집중해야겠니? 이태원에 네. 집중해야겠니? 남 탓하는 게 니네 주특기니?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은 매년 할로윈마다 사람 몰리는데 네. 올해만 유독 참사가 났을까? 와. 올해는 윤석열 출퇴근에 용산 서초에 매일 경찰 700명이 투입되고 초과 근무 시에 달려와서 달려왔다는 게 다르다. 네. 2020년엔 방역 겸해 이태원 할로윈에 경찰이 800명 동원됐대요. 와. 그런데 올해는 10만 명 인파에도 200명밖에 배치하지 못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 정부 수준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는 우리 김병상 기자께서 다 취재해 네. 오셨죠? 2017년에는 박원순 시장 때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했는지. 지금으로부터 이제 네. 5년 전. 네. 자료 사진도 좀 올려주십시오. 네. 예. 5년 전 일인데요. 아, 네. 그 당시에는 매년 한 800명 정도의 그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었고요. 네. 지금처럼과는 달리 당시에는 이제 일방 통행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네. 원활히 순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를 많이 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경찰이 너무 많다라는 네.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 신분고에 신고를 할 정도로 예, 신고를 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경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게 국제,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과잉으로라도 해야 네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17년도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경찰 병력이 한 2, 3m 간격으로 네. 쭉 도요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참사에서는 이제 병력이 대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명도 아닌 그것도 사법경찰 예, 137명 사법, 예. 아주 적게 배치가 돼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거죠.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세계 무슨 문화축제에서는 네, 또, 지구촌축제 예, 예. 또 이렇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그나마 통행을 했는데 왜 며칠 전에 했던 거를 지킬 수 없는지 왜 안 했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 정말 예, 저도 네. 그 20대 두 자녀를 네.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유가족 네.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네.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같은 젊은이로서 아팠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 젊은이들이 네. 더 제일 놀랐겠어요. 많은 예. 시민분들의 조문 행렬 또한 지금 이태원역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SNS에서는 이런 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태원 압사사고 문제의 핀트는 이태원에 놀러간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처음 맞는 할로윈인 만큼 사람이 몰릴 것이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제대로 된 통제나 안내에 대한 대책 하나 없던 서울시장과 관련 행정기구에 안일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예술 기자, 근데 처음에 언론 보도에서 말이죠. 마치 네. 그 놀러 나가나 그 어린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뭐 왜 할로윈 걸 가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탓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참. 네? 일부에서는 아직도 잔인해요, 잔인해. 네. 예. 이태원에 대해서 이태원 축제가 결국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서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작년 할로윈 때는 위드 코로나 전인데도 8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안전조치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안전조치 점검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전부터 했어야지
마약과의 전쟁은 하면서 정권 홍보 누화를 찍을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라라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말이죠. 김부장,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오른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 그 왼팔이 한동훈인지 오른팔이 한동훈인지 하여튼 간에 그 그런데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해라 이러한 또 그날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네. 행안부 장관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 외신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행안부 예. 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무책임한 네. 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네.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 사태가 예견된 참사였고 위험 신호가 있었다라는 아, 목소리 또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네. 이미 수많은 민파가 골목에 뒤엉켜서 그때부터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그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보고가 안 되나요? 용산구청장한테, 서울시장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안 되나요? 그게? 용산구청장에게 구청에서도 예. 보고가 했겠죠.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네. 대해서 통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 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집회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관자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구청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무조건 전 정권이 했던 부분은 아. 다 폐기하고 없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정말 무책임한 네. 그러한 뭐 행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는 물려받고 그렇죠, 더 업그레이드할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5년 전에 했던 거를 왜 못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를 두고 굉장히 짙게 말했습니다. 대형 행사는 인파 관리할 예. 적절한 계획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CNN에 이게 CNN 장면이죠. CNN 장면인데 이걸 그 현장 중계를 하더라고 아예. 유가족들 CNN에서는 일면에 특보 보도로 지금 계속 현재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의 참담한 슬픔, 이 장면들이 계속 CNN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CNN에서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런 참사를 낳은 게 아니냐라고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해야 할 역할들을 지금 외신에서 대신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리켜요. 네. 대형 행사는 인력 관리할 적절한 계획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후진국 대한민국 어떻게 하세요? 가리켜요. 참. 굉장히 저희가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네. 창피함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내 언론은 뭐라고 보도합니까?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 경향신문 사설인가 내가 봤는데.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서 거론하지 않더라고. 문제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아직까지는 하면. 그런 이야기가 눈치 나오지 보는 거지, 않고 눈치 보는 거지, 사건을 계속. 수습하는 게 먼저다 아. 라는 이야기가 가장 국내 언론의 지배적입니다. 사건 수습할 때까지는 그 진상규명과 원인 규명은 뒤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 11에 의거한 행정안전부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 집회에는 축제에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다 안전계획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용산구청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예견된 참사를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화나는 건 이 정권이 사과 안 하는 정권 아니에요. 네. 따라서 다 안 해. 예? 그냥 애도만 표시해. 그냥 예. 18시간 만에 입장을 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사과보다는 진상규명이 먼저다.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냐라는 이야기가 높은데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그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검에서 사고 대책본부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대검찰청에서 사고대책본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대검찰청의 그 대책본부가 생긴 것 자체도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 시신 그 신원 확인을 검사들이 한다는 게 그 사인을 뭐 이렇게 밝히고 하는 거는 사실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왜 검사들이 가서 그걸 하는지
뭐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검사들이 너무 좀 나서는 것 같지 않나. 검찰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군요. 네. 검찰 정권이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검찰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자기네들이. 예. 만능맨이라는 어떤 그런 의학사전복은 다 그 시신 거만이 다 되는 모양이죠. 저도 조금 의아했던 점이 네.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었고 이 비상대책반을 지휘하는 것이 네.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형사부였습니다. 뭔지를 모르겠네 도대체. 갈수록 이 사태 자기네 수습한다는데 수습이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도대체 이 네. 지휘부도 없고. 예? 지금 굉장히 또 슬픈 소식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할 때 네. 긴급 담화에서 모든 장례 절차에 대해서 국가가 다 지원하겠다. 유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네. 검안서가 없어서 장례도 지금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말하는 상황의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족들 또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안을 검사들이 하니 의사가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검사가 그렇죠. 와서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유족들을 또 가해하는군요. 네. 또. 1대1 공무원을 매칭시켜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네. 모인 대기실에 모포 한 장, 심지어 눈물 닦을 휴지 한 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대한 것은 모두 네. 제일 빠르게 진행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또한 이번에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화 받는 장면, 아 이게 너무 이거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새벽에 어디 가서 말이죠. 예, 아 참 저 네. 태도에서 우린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미안해하고 말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저런 자세가 나올까요?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유족들이 큰 비통함으로 지금 오열하고 있는데요. 제발 사과주길 바랬는데라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이 비정상적인 인파를 방치한 정부와 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예,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하겠죠. 목소리 네. 나오면은 그럼 거기다 대한 또 대책을 세우겠죠. 촛불 집회 때문에 그랬다고. 어? 예? 참 나온. 자, 또 우리 그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좀 박예수 기자가 취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때 당시에 네. 소방 관련된 차들이 통행을 자체를 못하는 못하니까 못 들어오니까 CPR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네. CPR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함께 구조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있던 분들이 CPR 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시고 멀리서부터 달려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번 참사에 참여해서 함께 구조에 더 그래서 구한 목숨도 꽤 되겠네요. 네. 시민들이 결국 구한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네. 행안부라든가 네. 국가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게 참 서럽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애도의 현장을 참여해서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굉장히 많은 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현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만 보더라도 어제도 그저 CNN에서 라이브 중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유족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은 그냥 촛불 집회하는 날까지 국가 애도 기간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가서 좀 눈물 좀 한번 흘려보세요. 대통령이라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과 또 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심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젊은이로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는데 같은 세대로서 우리 박예수 기자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이것이 네. 결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 굉장히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네.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병선 기자, 저도 오늘 이제 저 전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네. 사람들 표정이 딱 무겁더라고요. 그 무겁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믿고 살겠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근데 그게 참 더 참담한 것은 네. 불과 몇 개월 만에 희망이 없는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 시민들이 느끼는 그 참담함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20대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 정말 젊은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참담한 심정이 너무나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인 거죠. 다 같은 마음이죠. 쉬두 살았는데 네. 대학 가기도 힘들어 죽겠어. 결혼도 잘 할 수 있는 그, 그 기본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돼. 거기다가 또 네. 하루 해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는데 네. 스트레스 그 풀려 나갔는데 이런 일을 당해. 내 친구들이 당해. 이게 우리에게 과연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국가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윤석열 정권은 과연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힘이 없는 자기들의 무력함과 이런 네. 부분들을 스스로 자학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정말. 예. 저도 이제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젊은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젊은 분들의 희생이 또 그리고 네. 이런 애끓는 마음 또 부모님들 또한 굉장히 절규하고 있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보면서 맞습니다. 예. 우리 김병삼 기자께서 20대를 둔 그 부모 입장의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자, 하여튼 자 우리 이 얘기는 또 우리 양희삼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도 우리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 네. 현장 얘기 해야죠. 그래도요. 네. 예. 네. 네, 먼저 지방 네네. 김 기자께서 같이 가셨으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현장에서 네. 소리 높여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언론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시민들 환호했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퇴진 이제 되고 나서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지금 행진을 하는 곳인데 네. 예, 시민들이 저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이팅 해주시고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는데 제가 미처 카메라를 못 잡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네, 금요일날 용산 상황에서 시민들이 반응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네. 예, 제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토요일날 네. 보령 아 보령 내가 주셨어요. 충청도 네. 보령이죠. 충남.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네. 대부분 충청도 부분 지역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네. 보령에서 교사 출신의 어떤 시민분이 이제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네.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 교사분 네.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은 우리가 지금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임받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잠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20%를 넘나드는 우리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은 위임받은 권력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정치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지율 20%의 대통령 윤석열의 정권이 어찌하여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보령에 계신 교사 출신 네, 분이 거죠? 올라오셔서 이렇게 네. 자유 발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 현장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가슴을 후벼파는 정말 그런 뜨거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얼마나 저분이 물론 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시는 부분도 네. 있겠지만은 그 가슴에 맺힌 거가 그 한이 뭐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지만은 현장에서는 이제 대형 네. 스피커로 이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네. 정말 들끓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현장에서 느꼈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애도를 표명하고요. 그리고 오늘 추모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사과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기성세대로서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프레임으로 짜놓은 국가 애도 기간이니 뭐 촛불 집회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 프레임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우리 네. 김병민상 기자께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는 겁니다. 박예슬 기자께서도 취재를 하셨죠? 주말 집회요? 네, 10월 29일 많은 집회가 열렸었죠. 네. 네, 촛불행동이 주최했던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렸던 또 집회가 있었고 이날은 굉장히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두 노총이 오후 2시에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민영화 문제죠. 네, 공공기관 총력 결의 대회를 가졌으면서 네. 이제 민영화를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치며 네. 큰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집회에도 주최 측이 5만 명이 참가했다라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네. 또한 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오후 네. 1시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집회를 열었는데요. 예. 이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자유통일을 위한 집회라는 취지를 걸고 외치는 구호는 문재인 이재명 구속해라라는 구호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회 안 하겠네요, 이번 주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는 추모 집회를 하면 됩니다. 전혀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이날 가장 중요했던 우리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렸던 촛불 전환행동의 집회가 12차 집회가 열렸는데요. 주최 측과 집회 행진에 대해 참여한 인원이 6만 명에서 7만 명이 참여한 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외신에서도 우리나라를 가리키려고 하는 집회는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빠졌는지 진짜 5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외신에서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바이든 날리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인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도 이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국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젊은이들이 기댈 곳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추모 집회도 하고 우리가 할 얘기 하고 정치적 발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 이 정도 할까요? 네. 네네네. 김병성 기자님은 네. 네. 우리 박예슬 기자 그다음에 물가 문제 얘기해야죠. 네. 이 민심에 대한 문제 얘기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있는지 예. 취재한 거 좀 얘기해 네. 주시죠. 예. 어제였죠. 10월 30일 부동산을 폐업하신 네. 우리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부동산을 네. 폐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당분간 2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중에 침체에 겨울일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네. 먹고 살 문제가 지금 당장 도래한 상황에서 네. 부동산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면서 예. 저에게 이제 해주신 말씀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2년간은 투자하면 적자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투자하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헬스와 건강 뷰티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 2030 세대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물가 인상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제 닭가슴살을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닭가슴살이 예. 6개월 사이에 2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그렇죠. 네. 예.
50개 비용이 5만 원대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50개 비용으로 똑같은 가격이 아닌 2만 원을 더 지출해서 7만 원 가격에 구매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주부님들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요즘엔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만 원도요? 네, 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고 계란 한 판 사면 이제 끝난다. 반찬거리를 할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야채의 채소 가격이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으니 지금 정말 미칠 노릇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주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지금 이제 구조조정 나갈 이 옆 태풍이 불어올 겁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네. 이 삶의 현장에서 쫓겨날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네.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 야채와 채소 등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직면한 가운데 많은 주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동여맬 수 있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게를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네. 지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부채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자기들은 파산에 이르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또 다르게 뭐 민심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신 건 없으세요? 네. 사장님들 또한 많은 목소리 내주시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네. 예.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우선 소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없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거의 돈이 동결된 상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투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또 판매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박예수 기자께서는 항상 매주 월요일 날 이 지난주에 열렸던 촛불의 촛불 집회 그 네. 현황과 거기서 나왔던 발언 내용 이런 계속 매주마다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이 민심 진짜 밑바닥에서 네. 시장에서 주부들이 아저씨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까 닭가슴살 이런 부분도 좀 매주 취재하셔왔고요. 그래서 네. 좀 알려주시면 또 시청자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가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아주 암담하고 참담한 네. 마음으로 같은 젊은이로서 나오셨을 텐데. 다시 한번 하신 말씀 하고 그 정리할까요? 예. 네,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참사가 아니라 예측된 참사였다면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로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네. 져야겠죠. 누가 또 회피해서 막 촛불 집회가 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이 무도한 거죠. 아주 무도한. 그렇죠. 이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